팟캐스트 커뮤니티 이음 공호의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드러머로 얘기하는 첫 번째 프롤로그 시간이고요. 이 방송은 부산광역시의 202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네,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음 공호의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특정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모임이에요. 그리고 그거를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개를 이렇게 드려보는 방송이고 사실 다른 모임은 많거든요. 뭐 독서 모임 많고 영화 모임 많은데 드라마 모임은 아무 때에서도 안 해가지고 전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음 공호의 첫 번째 기수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 모임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한 분씩 어디 소식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계 방향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해운대에서 온 김강민이라고 합니다. 예, 해운대에서 오신 김강민님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대현동에서 온 김수지라고 합니다. 예, 대현동에서 오신 수지님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구서동에서 온 찬희 형이라고 합니다. 네, 네. 구서동에서 온 찬희 형님까지, 네, 이렇게, 첫 기수, 네 분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요. 우선은 저희가 앞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, 다른 것보다 이 주제 드라마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드라마의 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드라마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리 강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드라마의 매력 한 줄로 표시를 하자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다양한 이제 주인공들이 청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엮인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주제로 청년이 엮인다. 네. 굉장히 사실 이 이음 공호의 프로그램이 작년에 약간 베타 테스트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자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유경험자로서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지님은 어떠세요? 이 드라마의 매력 한 줄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다.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다. 네 아마 꼽아 보면은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. 네, 굉장히 제 생각에는 현실이 한 3 정도 되고 비현실이 7 정도 되는 느낌인데 네, 그런 포인트도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한번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찬희 형님은 어떠세요? 제목에서 말했듯이 처음이라서 우여곡절이 많다라는 거를 네? 대놓고 말해주니까 네. 좀 조심스러웠던 것도 자신감이 생기는 자신감을 주는 매력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자신감을 주는 매력이 있는 맞아요. 되게 드라마가 소제목 자체가 계속 뭐뭐는 처음이라 네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. 그래서 용기를 준다. 일부러운 말은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대단히 멋있는 멘트를 그 사이에 네, 잘 생각해 주신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짧게 이렇게 뭐 소개 겸 드라마에 대해서 한 줄씩 얘기를 해봤고 저희가 본론으로 요 드라마의 소제목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정말 넓게 이 드라마의 좀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 일단 저희가 앞에 뭐 키워드 토크를 조금 하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맨 처음 회차가 서른은 처음이라 라는 이제 에피소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. 네 뭐 다들 뭐 서른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대하고는 약간 다른 무게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른이 딱 되셨을 때 뭔가 생각한 뭔가 이제는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.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? 네, 우리 찬희 형님은 어떠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때문에 네네. 제가 변하는 게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서 네, 일부러 서른 됐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네네. 항상 29살이다 네, 그런 마인드로 영원한 29세로? 네, 지금도 그런 마인드신가요? 네, 지금도 그래서 네. 항상 어리게 살자 이게 제 모토기도 하고 네, 그래서 이 나이에는 이걸 못하겠지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려고 네,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. 이 나이에 이건 못하겠다. 네. 이건 안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고 네. 수진님은 어떠세요? 서른이란 숫자에 대해서 저는 네. 서른이 될 때쯤에 약간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서른이라는 단어가 어른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다. 서어른. 네, 그래서 네. 좀 어른에 가까워지는 나이라고 어떤 작가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아직 어른이 못 된 것 같아서 네. 근데 좀 나이에 비해서 어리게 살아도 되지 않나. 그렇죠. 사실 뭐 옛날하고 많이 다르니까
그 뭐더라? 그 평균 나이에 몇 살?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어린이라는 거 봤거든요. 네네. 제 요새 기준에만 한 37까지가 어린이라고 했나? 아무튼. 그 뭐죠? 유엔인가요? 네, 유엔에서 지정한 네. 청년의 나이가 60세인가? 아 맞아요. 네, 그렇다고 네. 하니까 좀 그렇게 관대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 어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뭔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른을 우리가 못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약간 다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강민님은 어떠세요? 어릴 때 그냥 막연히 어른을 생각하면 딱 떠올랐던 나이대가 30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릴 때 생각했던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이 첫 회차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드라마에서 그 뭐냐 그 주인공인 지호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자기의 서른 생일날에 그 동생의 그 아이를 가진 소식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,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본 방송에서 좀 더 길게 얘기해볼 것 같아요. 네, 사실 저희도 혹시 드라마를 언제쯤 보셨죠? 다들 저는 본 지가 제법 오래돼가지고 한 2년 된 것 같거든요. 네. 저는 방송에 이제 할 때 좀 편성돼서 할 때부터 봤었어요. 본방에 보신 네. 이 드라마가 2017년 작품이니까요. 네. 네. 그렇게 하고 이제 컨텐츠에도 올라오고 하니까 생각날 때보다 좀 여러 번 봤던 것 같고요. 네네. 네. 복습을 네. 아, 네. 정말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네. 처음이라 하는 저게 좀 약간 머리를 때리더라고요. 아 내가 너무 좀 각박하게 살았던 게 아닌가. 진짜 난 처음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되게 좀 용기를 얻고자 할 때, 힘이 필요할 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, 굉장히 오늘 멘트를 많이 장전하고 오신 느낌? 갑자기 예, 떠오르네요. 이게 또 경험에서 나오는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수진님은 어떠세요? 이 드라마 몇 번 언제 보셨나요? 저는 사실 최근부터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. 아직 다는 못 봤는데 좀 색다른 것 같긴 해요. 가장 생생한 분이네요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강민님은 언제 보셨어요, 이 드라마?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고 네네. 1년 전에 한번 보고 네. 또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1회부터 조금씩 네네. 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 본 시기에 따라서 또 얘기도 좀씩 달라질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피소드 제목이 키스는 제가 처음이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인 지호가 뭐 솔로 나옵니다. 서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죠. 그 외모를 가지고 뭐 솔이란요. 네, 불가능한 일인데 네, 그렇게 나오고 저도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뭐냐 자기 좋아하는 그 조감독이 있었죠. 있었는데 이제 그 환상이 와장창 깨지면서 예 하다가 갑자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 그 세희와 그 갑자기 뽀뽀를 하게 됩니다. 아무 이유가 없죠.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장면 역시 기억이 나시나요? 되게 좀 축구 얘기하다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둘 다 네. 이제 아스널 좋아해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. 네, 네. 네, 축구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네. 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좀 굉장히 저는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. 좀 드라마답게 낭만적이긴 한데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새 입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? 네. 조금 드라마적인 요소로서는 네. 뭐 그냥 넘어가지는 그쵸.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 이게 그냥,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네. 생각하면 큰일이죠. 네. 여주인공이 그냥 예. 그때까지 좀 약간 자기를 가둬놨던 거를 좀 네. 약간 해방시키는 네.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좀 트리거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한 네.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한테는 좀 중요한 행동이지 않았나 그렇죠. 이 지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. 네. 약간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네. 하나의 신호 어떤 것 같고 어떠세요, 강민님은 그 장면을 봤을 때 느낀 소감? 이제 그 장면을 토대로 이제 드라마가 아 드라마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세희랑 네.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기고 이 이후에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겹치면서 드라마가 시작되니까 그렇죠. 이제 딱 이제부터 드라마입니다 하고 빨리는 그런 신호탄이 맞아요. 1회 때는 보통 이제 드라마의 등장인물 및 배경을 소개하고.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요.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에 보신 수진님은 제일 생생하실 것 같은데 네. 그냥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호한테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되는 장면이라서 네네. 볼 때
그냥 진짜 드라마로 볼 때는 되게 아 멋있다 멋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.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. 그렇죠. 실제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. 네. 하지만 드라마니까 저희가 또 시차 허용을 네.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1회를 저희가 간략하게 이렇게 훑어봤고 또 다음 3회는 프로포즈는 처음이라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네. 혹시 이 3회차에서 기억나는 장면을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네. 우리 찬이 형님 어떠세요? 기억나는 장면, 딱 한 장면 있다면? 3회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, 네. 이제, 아, 그건 4회차인 것 같아요. 근데 4회차인 것 같긴 한데, 네. 둘이, 결혼하자고, 이제, 제가, 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네. 생뚱맞지만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결혼하실래요? 뭐 이렇게 했을 때 네네. 또 그거를 또 너무 크게 당황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자고 맞아. 했던 기억 나는 것 같아요. 네네. 되게 했던. 뜬금없이 그냥 네. 네. 아 시간 되시면 저랑 결혼하실래요?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시간 되시면? 네. 네.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드라마에서는 좀 멋있는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사실 이 이민기 배우가 맡은 남세희랑 캐릭터도 굉장히 덤덤한데 네. 굉장히 세심한 캐릭터죠. 네. 사실 네. 맞아요. 다 계획이 있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. 수진님은 어떠세요? 이 3회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다면 그 3회 마지막인가? 네네.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네네. 두 분이 그 대사를 하는데 네. 그때 그 정소민 씨가 네네. 이민기 씨한테 결혼할래요인가? 약간 그렇게 결혼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민기 씨가 물어봐요. 혹시 네네. 저를 좋아하십니까? 아, 근데 정소민 씨가 너무 덤덤한 표정으로 네. 아니요라고 하는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되게 아 좋아하지 않는데 결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. 생각을 좀 맞아요. 뭐 이 주인공들의 결혼이란 결국 계약 결혼이었는데 네. 네. 한 명은 장가를 가야지 잔소리를 안 듣는 입장이고 한 명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값싼 월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개시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되게 거의 계약하시겠습니까처럼 들리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기억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. 강민이 어떠세요? 3회에서 기억이 났던 저도 이게 3회인지 네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뭉뚱그려서 3회 결혼은 처음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될 것 같아요. 네. 이민기 씨가 그 본인과 같이 살 상대를 되게 수치화시켜서 아 맞아요.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데이터로 봤던 네.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아 맞아요. 그 뭐냐 하우스메이트라고 표현을 하죠. 거기서 이제 부합하는 조건이 제가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단 쓰레기 잘 비워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고양이 밥 잘 챙겨줘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동거 남들이 잘 못해서 이제 쫓겨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.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네네. 것 같습니다. 예 그리고 4회는 결혼은 처음이라인데 사회에서 이제 갑자기 결혼식을 하게 되지요. 네. 예. 여기서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? 저는 뭐 그 사회 사회 연장이 되니까 네, 부터 좀 약간 네네. 다른 얘기 살짝 하면 사회 보면 이제 결혼식 아마 갈 때인가. 네네.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색 이제 코트를 이민기가 입고 나오는데 네네네. 너무 예쁜 거예요. 아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네. 브랜드를 찾아보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. 아, 그 이민기 씨가 입었던 네네네. 예. 근데 그 브랜드 사이즈 자체가 스몰이랑 미디움만 네. 나오는 뭐 약간 그런 예. 건데 그러면 작게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미디움 사이즈도 라지라든지 엑스라지 이런 네네. 식으로 뭐 대변하나 보다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미디움을 샀는데 네. 팔 하나 들어가더라고요. 네. 근데 예. 이민기는 그걸 입고도 엄청 박시한 핏을 예. 보이길래 아, 이민기는 얼마나 마른 것이냐. 그쵸. 뭐 약간 그런 생각을 달리 모델 출신이 아니다. 네. 네. 재밌네요. 이런 에피소드. 네. 이게 아마 한 4회, 5회 정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. 느낌이. 네네. 약간 이어져서. 결혼 준비하고 네. 결혼식을 하고 그 뒤에 약간 네. 그 인사하러 가고 약간 네. 그런 게 이어졌던 느낌인데 네. 그렇습니다. 수준님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까요? 이 대충 4회, 5회 이 정도에서? 전 그때 그 정소민 씨 엄마랑 그 상견례 끝나고 네네. 서로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싸우는데 네. 그 뒤에 이제 또 이민기한테 사위한테 쓰는 편지를 네네. 또 낭독하면서 보는데 딸의 입장으로서 네네. 되게
아, 결혼하는 딸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도 많이 아프고 좀 많이 울었던 장면이었어요. 맞아요. 여기서 그 뭐냐 지호의 엄마로 분한 그 지호의 엄마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눈물 담당입니다. 네. 네. 약간 감동 담당을 맡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나네요. 또 그 결혼식 날에 네. 그 네네. 당부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. 네, 이민기한테.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. 예, 그런 장면이 또 저는 기억이 나고 강민님은 어떠신가요?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 네네. 이제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라 이제 계약 결혼이지 그쵸. 않습니까? 같은 소재 풀하우스라는 드라마랑 참 많이 같이 플러스요? 풀하우스라는 풀하우스 네. 그 드라마의 모습도 네네. 참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이민기 씨가 분한 그 세희가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해요. 그 뭐라고 했지? 행복하게 해준다고는 못하는데 후회? 아,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네.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했었는데 네. 되게 뉘앙스가 전적으로 좀 밀어주겠다고 약간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네.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네.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것도 저도 약간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회 5회 한 3, 4, 5회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6회 7회 한 8회 뭐 이 정도가 비슷하게 붙어가는 느낌인데 6회가 우리는 처음이라 7회는 율로는 처음이라 8회는 남편은 처음이란데 이 6, 7, 8회 정도에서 이제 그 계약 관계였던 두 사람이 약간 이제 진짜 좋아하게 됩니다. 일단은 그 지호가 일방적으로 먼저 좋아하게 되는데 요 6, 7, 8회에서 좀 기억나는 장면들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찬이 형님부터 기억나시나요? 우리는 처음이라 저게 네네. 고양이가 이름이 고양이인 걸로 왔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네, 발음이요. 그래서 네네.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제 이민기한테 마음이 생기면서 맞아요. 고양이 이름을 임의로 바꿔버리죠. 아, 네,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민기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까칠하게 네, 그렇게 해버리면서 이제 뭐 좀 쫌생이같이 말하면 삐진 거고 그쵸. 네,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주인공도 거리를 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라이벌 캐릭터가 그렇죠. 갑자기 네. 동남이가 네. 예. 그렇게 되면서 그게 좀 약간 긴장감을 만들었던 파트지 않나 싶어요. 네네네. 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진전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네네. 네,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. 네. 그 동남이의 등장으로 굉장히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싹이 트게 되죠 사실. 네네. 네 맞아요. 동남이는 뭐 드라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,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. 자, 수진님은 어떠신가요? 이 6, 7회 정도에서 기억나는? 아, 6, 7, 8회? 네. 7, 8회. 저는 약간 네? 그 이민기 씨가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정소민 씨한테 하고 하면서 정작 우리 같은 느낌의 행동은 안 하려고 선을 긋는 게 맞아요. 약간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게 더 되게 좀 잔인하지 않나.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. 네, 그렇게 아예 행동은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네네. 누군가에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소민 씨의 마음에 조금 공감은 갖고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는 아직 제가 다 못 봤거든요. 한 이 정도까지 보셨군요, 지금. 네. 네. 좋습니다. 딱 이까지 얘기하면 우리 분량도 얼추 네.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. 네. 뭐 첫 에필로그니까요. 절반 정도 얘기를 하면 딱 마치 싶습니다. 또 그렇다고 하고 강민님은 어떠세요? 기억에 남는? 극 중에서 이민기가 네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본인만의 선이 확실한 맞아요. 사람이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고양이를 다른 걸로 불렀다가 또 좀 약간 냉전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서로 같이 살면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고 하는 과정이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를 굉장히 잘 만들었죠.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본 방송에서 열심히 또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한 중간 회차 정도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. 한번 훑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로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딱 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무거운 내용도 있고요. 조금 가벼운 내용도 있는데 조금 재미있는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30살로 나옵니다. 일단 주인공들이 그 주인공 지호, 종소민 씨와 그 친구들
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죠. 그 친구들이 다 서른살로 이제 나오는데, 그래서 뭐 대놓고 이제 서른 즈음을 타겟팅한 드라마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친구 이 드라마의 그런 장면이 나요. 이 친구들이 이제 고3 약간 수능 100일 전인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, 그 이 친구들 고향이 남해로 나와서 경남 남해라서 그 바닷가 그 학교 어디 되게 궁금해요. 가고 싶은데, 네, 그 학교 앞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막 내 서른 되면 무슨 모습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. 네, 그러면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내가 고3 때 생각했던 내 서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타임머신 타고 이제 19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민님은 어떠세요? 고3 시절에 서른이 있을 때 내 모습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굉장히 조금 막연하지만 큰 꿈을 꿨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들으면 바로 알 법한 만한 그런 기업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꿈꿔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본인이 이게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데 이거를 현실이랑 중간중간 계속 타협을 해 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걸 꿈꿨었지만 이거를 대신으로 하면서 뭔가 꿈을 만족시키죠. 저 같은 경우도 예체능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의 차이가 정말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그쵸, 예전에 특히 그쪽은 좀, 더 네,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예체능을 선택했지만 또 이제 실제 살면서 또 성장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. 뭐 예체능이 그래서 조금 조금씩 타협해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사실 고3 때 막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자체가 좀 그냥 뭐 특히 우리 이제 이런 약간 80, 90년대 사람들은 사실 20살 이전은 완전 봉인된 상태로 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학생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해보면 20살 이전에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요.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그런 수밖에 없는 환경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수진님은 어떠세요? 고3 때 내가 서른 때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다. 저도 되게 약간 멋있는 커리어우먼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네. 되게 멋있을 줄 알았는데 그쵸. 그냥 지금도 그때 친구들이랑은 그 시절만큼 유치한 모습으로도 있고 그때 상상했던 모습만큼의 멋있고 돈을 잘 벌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라서 가끔은 실망스럽기도 하다가도 내가 해온 내 선택이 지금의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때 상상했던 것보다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. 네네.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내가 해온 선택이 뭐라고 하셨죠?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. 네. 되게 명언을 남겨주셨어요. 그리고 찬이 형님은 어떠세요? 계속 생각해봤는데 네네. 서른 모습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당장 시험만 생각하고 네, 그래서 거짓말로 지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떠올라서 그나마 이제 제가 유럽여행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서른이 되면은 서른 됐을 때 바로 유럽여행을 다시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아요. 사실 서른 19살 때 서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더 없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멋진 뭐 양복 입고 멋진 막 승용차 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뭔가 그때 내가 어디서 일을 하면서 뭐 얼마를 받고 이런 생각까지는 다들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냥 뭐 방송국에 들어가 있겠군 이 정도였지. 네, 뭐 그 이상 구체적인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좀 간단 좀 가볍게 얘기 나눈 것들로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고향이라는 걸 한번 저희가 단어를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. 네. 이게 이제 찬이 형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드라마에서 그 고향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어떻게 보면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이제 하지요. 네, 하는데 근데 약간 또 다른 관점으로 고향이를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어떤 관점이셨나요? 아 이제 둘 다 이제 고양이를 자연스럽게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에 관심이 가서 그 고양이 이제 이름이 고양이라고 이제 그냥 고양이가 고양이죠. 근데 그 고양이가 이제 이름을 가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. 그 정도로서 생각을 했었고요. 오히려 저는 더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게
고양이가 사실 그 되게 까칠한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고양이가 네, 또 이게 또 두 사람을 이어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역설적이지 않나.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맞아요. 약간 이기 나오는 고양이 되게 찰떡같이 다 좀 말이 잘 알아듣기도 하고 네네 네. 그리고 제 기억에 되게 꼬리를 흔드는데 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렇고 또 사실 이 고양이 되게 털이 긴 고양이에요. 네네. 네,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치지적으로 키우면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극중에 나온 많이 떨어질 텐데 극중에 나온 고양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고양이였던 생각이 든. 너무 고양이 같지 않은 고양이를 거의 맞아요. 사람 네네. 수준이었죠. 네. 사실은 그 둘이보다 더 표현을 잘하는 게 고양이였어요. 네. 그런 생각이 들고 수진이 어때요? 고양이 좀 기억나는 그게 있을까요? 모습이? 보자마자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아 진짜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. 쟤 네. 너무 예쁘게 맞아요. 생겼다. 맞아요. 그 극중에 이민기 씨가 그렇게 자기의 남는 돈을 거기 다 쓰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고양이가 비중이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요 얘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그 극중의 세희 그러니까 이민기 씨가 그의 집과 그 다음에 그 복남이 오토바이가 네. 약간 한창이 때 2017년에 몰아쳤던 열풍적인 관계가 욜로 열풍입니다. 이게 You Only Live Once죠? 네네. 예, 한 번 사니까 노빠꾸로 즐기자 뭐 대충. 사실은 노빠꾸가 아니거든요. 원래 우리나라는 게 노빠꾸 아닌데 네. 우리나라에서 약간 먹고 죽자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가치관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집과 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이 가치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찬희 형께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서울에 잠시 지내면서 네네. 한 3평짜리 원룸에도 살아보고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2룸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우선은 3평에서의 삶은 좀 많이 좀 불행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3평이면은 네. 사실 진짜 좁죠. 네. 이게 예. 반지하 같은 개념이었고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출근 안 하던 시기였는데 아침에 해가 안 뜨니까 그쵸. 네네. 그 11시 1시가 됐는데도 밤인지. 네 아침인 줄 알고 계속 잤거든요. 네, 그런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집도 우선은 어느 정도 이제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. 그쵸. 적어도 네. 낮인지 밤인지 정도는 네. 네 그게 충족이 된다면은 이제 자기 여가 생활에 더 바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네네. 그 정도의 환경이 안 된다면 집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명확하네요. 네. 찬희 형님의 기준은 낮인지 밤인지 아는 정도의 집은 돼야 된다. 네. 네. 살면서 안 아프기만 하면 그렇죠. 사실 또 낮밤 구분이 안 되면 전체 몸이 안 좋아집니다. 사람이. 맞습니다. 네. 네.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. 명확한 기준 감사드립니다. 네. 수진님은 어떠세요? 집 대 오토바이? 저도 집 오토바이 둘 중에서 이렇게 딱 선택해라는 네네. 가치관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도 일단은 생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 이후의 것들은 네네.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생계가 우선이 돼야. 네네. 그래서 저 둘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집이긴 한데 네네. 사실 독립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저는 사실 약간 저는 Only Live Once라는 그 말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니는 한 번 산다지. 네.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지 마라 아니거든요. 네. 한 번 사는 인생을 순간에 굉장히...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인데 네. 네. 좀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위나 네.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 극중의 세희처럼 집만 있는 거는 네. 별로 행복하진 않겠죠. 네. 네. 네, 그나마 고양이가 있어서 세일이 사라지지 않나 정말로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강민님은 어떠세요? 집 대 오토바이? 저도 지금 봐서 드는 생각이 저 오토바이가 결국엔 복남이가 추구했던 게 오토바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복남이의 나의 지금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. 네. 그 친구는 가족끼리 같이 살지 않았을까? 집이 있으니까 저 오토바이를 갖고 싶다고 했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네. 저 오토바이를 집보다 우선시 여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너무 공감하지만 욜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냥 좀 편지? 약간 좀 소비적인 맞아요. 이런 네네네. 걸로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한참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쓴 사람은 과연 욜로처럼
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까? 본인은 이미 네. 떳떳한 직장이 있고 책을 쓸 만큼의 경제력이 있으니까 맞아요? 지금 욜로를 외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네네.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맞아요. 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얘기한 거지만 이걸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소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욜로를 죽어서 네, 욜로대로 맞아요. 살았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었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는 그게 되니까 그냥 뭐 미래의 자신에게 떠넘기는 거죠. 그냥 네.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. 네. 네, 그렇죠.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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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은 그렇죠. 자기를 좀 더 생각하자 정도로만 왔어도 괜찮지 맞아요.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You only live once가 말 그대로 한 번 사는 인생을 순간에 즐겁게 살자는 뜻이지 이 순간을 위해서 남은 미래를 버리자가 아닌데 그렇죠. 우리나라는 약간 진짜 마시고 죽자 네. 이런 느낌? 그냥 망설여지는 네. 순간에 네. 이제 한 번 사는 건데 망설이지 맞아요. 말자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욜로 하다 골로 간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고 네.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고 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선가 그 김이나 작사가가 어디 페스티벌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가수신가 김이나 작사가 모르겠는데 욜로의 범주가 제 생각에 있을 때 지금 먹고 싶은 아 정도 먹는 거 정도 그거 참지 마라 정도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 정도 저를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뭐 내 월급 200만원인데 뭐 200만원짜리 무슨 목걸이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봐서 그쯤에 네. 또 탕진잼 뭐 이런 단어가 네, 생겼던 것 같아요. 이제 네. 플렉스가 탕진잼이 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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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맞아요. 거랑 말미암아서 또 그렇게 이상이 다 그런 쪽으로 가네요. 워라벨도 그렇게 그렇네요. 되고 네. 네. 맞아요. 이게 참 이 사회의 흐름이 보이네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. 네. 욜로가 플렉스가 되고 플렉스가 당신이 되고 네. 점점이 사치의 나라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프롤로그 겸해서 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드라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볍게 생각했던 단어들 또 약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렇게 벌써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첫 녹음이니까 소감을 간단하게 나눠보고 이제 본 녹음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우리 강민님부터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한 1년 반 정도 네. 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또 재밌게도 이 앞전에 처음 참여했던 것도 드라마에 대한 드동방 맞아요. 네, 드라마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네.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드라마를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기대됩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진님은 어떠셨나요?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다행입니다. 앞으로도 더 편안하고 더 재미있으시기를 네. 기대.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찬이 형님은 어떠셨나요?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예. 진짜 좀 약간 긴장감이 좀 올라오는데 네. 조금 입이 풀리고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내용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게 또 이어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방송부터 더 잘하고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저도 드라마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추구했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 것도 다 기억이 되살아나서 되게 재미있게 또 좋았던 드라마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은공호의 첫 번째 드라마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 프롤로그 방송이었고요. 뭐 본 방송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를 계속 드릴 테니까요.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 드라마 사랑하셨던 분들 많이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는 우피 정국계였고요. 또 나머지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